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 백부작 특집 대장금 시리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박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화반 이름도 참 예쁘죠? 정말 꽃같이 아름다운 음식이다 해서 제가 화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밥하고 또 우리 야채 준비가 전부인데요. 전부 지금 올게닉 야채들 준비했고요. 이렇게 해서 꼭 생선이나 고기, 육류 정주를 거부하시는 분 요즘 많아요. 그래서 비겐 요리가 유행을 하는데요. 자, 비겐식으로 꽃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 초고추장에 한번 맛있게 비벼서 아주 깔끔한 비빔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팥밥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요. 고슬고슬하게 팥하고 영양 듬뿍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손님 접대에도 좋고 점심 런치 이렇게 사실 적에도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초고추장이 먹으니까요. 회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리순 준비했고요. 자, 보리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생식하는 게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깔끔한 생식으로 비빔밥을 이렇게 하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거는 녹두순이에요. 녹두순, 그 다음에 보리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약간 매콤한 맛이죠. 매콤한 맛, 와사비로 지금 이렇게 순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각종 채소들의 어린 순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구입하시는 건 편하게 이렇게 지금 올게닉 그 마켓에 가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콩이에요. 이렇게 콩순 또 준비를 해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꽃은 반드시 이렇게 올게닉 유기농 식용꽃이라야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꽃은 통째로 놓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속에 것을 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명으로 올려주세요. 흰색도 올리고 그 다음에 카네이션도 넣고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어렸을 적에 아카시아 꽃도 맛있게 이렇게 아카시아 꿀처럼 드셔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꽃을 드시면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화반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맛의 포인트는 초고추장이 진짜 맛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초고추장 물론 따로 곁들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위에서 뿌려주세요. 이제 비벼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아름다운 진짜 화반이 준비됐는데요. 특히 이 화반의 효능을 보면요. 우리 보리순을 이렇게 얹어서 옛날에는 비빔밥도 많이 해서 농촌에서는 드셨는데요. 이 비빔밥에 보리순을 넣는 이유는요. 많은 지금 섬유질이 있어서 변비 예방에 좋아서 그러니까 여성분들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또 지금 녹두순을 이렇게 곁들여 봤는데요. 녹두순은 부은 부기를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꽃은 과연 늙지 않게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부작 특집 대장금 시리즈 오늘은 아름다운 화반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 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